자, 여러분, 이제 도시개발법 마지막 파트, 환지방식의 한 도시개발사. 여기에서도 내용은 많습니다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죠. 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사업시행,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이면 토지소유 동의 받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2번. 2번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채비를 팔아먹을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고요.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이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죠. 준공사 받고 60일에 환지 처분해서 주는데 환지 처분이 있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그 물권 변동이 야기되잖아요. 그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자동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소멸되는 걸 간주하는가?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면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끝난 때 하면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 법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된 걸로 간주하죠. 그래야만이 그 땅을 누군가 환지로 받아왔다면 그 다음 날 깨끗한 환지를 취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멸 시점이 중요합니다. 3번 맞아요. 4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때는 시행규정을 정하고 만약 토지소유자다 그러면 규약을 정하죠. 조합은 정관 정하고요. 그래서 4번 맞고 5번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는다? 경면상의 변경으로서 이것은 변경 인가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5번 드렸어요. 그 해설을 보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경면상의 변경으로서 별도로 변경 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중에 바로 1번은 조금 전에 했고요. 특히 4번이 종종 나옵니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겠다는 내용에 변경했을 때는 별도로 변경 인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 풀어보시고, 185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환지방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지문. 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바로 먼저 감정평가법인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순서가 평가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다. 그래서 1번 맞다. 2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따 줄까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대표로 뭐 토지소자라든가 조합입니다. 이런 자들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였다. 그래서 환지를 작성했다. 그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는 것. 지정권자 아니라는 것. 그래서 2번 맞은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적을 작성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아요. 예컨대 행정청이 시행자인 뭐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사, 지네들이 시행자였다. 그러면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인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확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만 인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청 시행자가 환직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 임차권자는 공람 기간에 그 환직의 건에 대하여 할례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고 4번 자 아까 했던 건데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 끝냈다. 지정권자한테 시행자 가서 중검사 받았다. 60인에 환첩을 한다. 환첩할 때는 환지에서 정한 대로 토지세에게 통지하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고하면 끝이죠. 오늘 공고하면 다음날에 환첩을 효력이 발생해서 환지에서 정해지는 그 환지는 바로 종전토로 간주해서 종전토지에 있는 소유권이 환지로 이전 확정되죠. 대부분 권리가 이전 확정되지만 지역권은 행사할 이익이 있다면 그 종전토지 그대로 존속하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첨 공고일이 끝난 뒤 다 소멸되죠. 그리고 행정상 재판상 시험으로서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것들은 환첨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토지를 그대로 존속해 있지 소멸된 것도 아니고 환지로 이전한 것도 아니다 이거. 그리고 만약 입천지 처분을 받았던 자들은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로 그 건축물 있는 대지 공유지분을 환첨 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종전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입천지 신청해서 입천지를 받아가게 됐다면 입천지 대상인 그 건축물 일부하고 건축물은 대지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이 환첨 공고일 다음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이면 종전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자동차로 넘어와서 그 자리에 전장으로 간주한다는 것, 설정된 것 간주된다는 것, 따라온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3번, 4번 맞고요. 5번. 5번이면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 인가 신청 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죠. 환지 인가 신청 시라 인가 신청 인가 떨어졌다. 그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 시가 틀렸습니다. 인가 신청 시 아니라 바로 인가 시. 인가 신청 시 인가 떨어졌다. 그날의 기준에서 정합니다. 다음에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환지 방식 도시발사업 시행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시행자는 중검사를 지정권자한테 가서 받았다. 그랬다면 60인의 환첨을 해서 끝내면 되죠. 그때 지정에서 환첨을 시행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은 후 바로 60인의 환첨을 해서 끝을 보죠. 환첨을 할 때는 환지에서 정한 대로 토지소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공고하면 끝입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이 도시발기기 2개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발기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이건 바로 틀렸습니다.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가 한다 틀렸습니다. 개별 공시가 아니라 감정가격이죠. 자,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개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종전토지는 사용시할 수 없죠. 그래 종전토지에 있는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에 자기 부분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속에 자기 부분을 지정해 줬다면 거기에 가서 사용시하면 되지 종전토지는 사용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따가 틀렸고요. 5번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시할 내용. 환지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할 내용은 4개 정도는 반드시 와야 돼요. 첫째, 환지 설계. 둘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셋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넷째, 바로 채비 명세, 보류 명세. 그리고 마지막에 입천지를 계획한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죠. 그래서 5번,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돼 맞습니다. 그러나 청산금 결정 대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산금 결정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중검사 받고 환첨을 할 때 결정하니까요. 그때 결정하므로 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은
청산금 결정대행이 포함될 수 없어요. 자, 187쪽으로 합니다. 5번 보겠는데요. 자, 도시계획법상 환지 방식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하는 거. 이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평면 환지하고 입지 환지가 있죠. 평면 환지는 종전 토지에서 개발된 환지로 평면대로 권리를 옮겨주는 방식. 그리고 입지 환지 방식은 바로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는 권리를 반드시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바꿔주는 방식. 그때 입지 환지 신청할 때는 무허 건축물주는 입지 환지 신청 자격이 없죠. 자, 그래서 5번은 기억은 평면 환지, 니은은 입지 환지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참고로 풀어보시고 또 나올 가능성 희박하다. 넘어가시고 7번 도시발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5번이 틀렸죠. 나머지 다 보시고요. 5번 아까 했던 건데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은 지역권은 소멸되는데 소멸된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오늘 했다 그러면 오늘 24시가 딱 끝난 때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래야 그 땅을 누군가 환지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특히 그 4번을 좀 보십시오. 4번을 보면 채비로 정해지 않는 보루지. 이 보루지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환지품이 있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품 공고를 담으려 취득한다. 이거 받으시고. 채비는 누가 가져갈까요? 채비는 시행자가 환지품 공고를 담으려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만은 그러나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지 정했던 시행자, 환지 예정지 시행 후 그 채비로 정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팔았다. 처분했다면 그것을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자기 것이 된다. 189페이지 7-1번 볼까요? 자, 환지 방식이 한 사업식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1번 보시면 1번 도시발사업을 입지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환지계획에다가요 건축계획 그래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주니까 건축계획도 포함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택이 다세대로 전환됐다. 이때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금전으로 청산할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이자는 바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시행자는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들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그때 줄 거예요. 그날부터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근데 2번을 볼까요? 2번을 다시 보겠는데 시행자는 직권으로 증환지도 감환지도 환지 부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죠. 어떨 때? 토지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모를. 그럴 때는 너무 좁은 토지는 늘려서 증환지도 할 수 있고 그때는 청산을 징수하면 되죠. 너무 넓은 토지는 줄여서 감환지를 할 수 있죠. 감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청산을 내주죠.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부정하고 청산을 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시행자에게 있기 때문에 2번
다시 볼까요? 시행령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줄여서 줄수 있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면적이 넓은 거. 이때 넓은 것은 줄여서 줄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죠. 너무 적은 것은 아예 보태서 준다든가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번은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해설을 보면 그 말이 나와 있는데 시행령은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걸 가마취합을 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환지 부정 처분을 못하고 어떨 때는 환지 부정도 가능하냐?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시행령은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 면적을 더 늘려서 중환지도 가능하고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환지 대상을 제외해서 환지 부정 처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8번으로 가겠는데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의 비용 부담이다. 옳은 거, 못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는 끝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래, 그 내용은 맞습니다. 니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 이말 중요해요. 전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전기 시설의 지정설로를 설치 요청한 사업 시행자와 전기 공업자는 그 설치비용 부담률을 어떻게 하냐? 바로 요청한 자가 3분의 1만 내고, 또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한 자가 3분의 1 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령은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시도의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전부는 안 되고 일부만 부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들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요, 기업뿐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을 보겠는데요. 도시개발사 비용 부담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고, 2번 아까 했으니까 맞고요. 3번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5번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도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누가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냐?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예상 문제 1번 들어가는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서 1번, 2번, 3번, 4번은 꼭 포함되어야 되지만 5번은 포함능이 아니다. 청사무 결정은 아니다. 아까 했죠. 2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부담률 설명 옳은 거 모두 옳은 거.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계획구역하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를 말하는데요. 이 토지 부담은 누가 정하냐면은 기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시행자가 산정에서 바로 부과해가고 있죠. 맞습니다. 기업. 니은,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 계획구역하는 도로로서 넓이 몇 미터 이상 간선도로 경우 그 부지하고 그 사업비 누가 부담하는가? 부지는 토지세가 부담하고 그 사업비는 바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토지 소유자가 도로비를 부담하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틀렸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치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디귿, 토지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70%까지 할 수도 있을까요? 바로 이 토지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바로 그걸 초과할 수도 있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네들이 우리 더 부담하고도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3분의 이상이 찬성하면 60%를 초과해서 부담률을 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안 되고요.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60% 초과인 70%까지도 정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해당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 인정하는 경우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까지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60%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하면? 지정권자가. 근데 바로 토지 소유자 3분의 3이 60% 더 초과해서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죠.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3번. 환지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가 상당히 많죠. 자,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번은 저금년 했던 내용이니까 맞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2번. 2번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땅은 환지 안 주고 돈 받고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시행자한테. 이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하여 환지 부정 처분을 하려고 한다. 환지 부정의 경우. 근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내야만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 임차권자가 동의서 주지 않으면 환지 정해줘가지고 임차권자들 잔여기간 환지 들어가서 사용수익을 행사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바로 틀렸습니다. 임차권자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서 뒤에 건축물과 건축물에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입천지인데 입천지는 시행자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 신청을 받아서 하지 동의가 틀렸다. 동의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 그래야 돼. 4번 환지 설계는 우리나라 환지 설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전 토지와 환지의 그 가격을 중요시해서 평가하는 설계하는 평가식이 있고요. 이 평가식 원칙이고요. 정전의 토지 이체하고 그 면적 고려해서 하는 면적식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원칙하고 면적식은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합니다. 특히 입천지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해서 하게 되고요. 하나의 환지극기 안에서는 동일한 그 환지 설계 방식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겠는데 환지 설계는 면적식을 원칙한다 틀렸어요. 바뀌었어. 면적식이 아니라 평가식을 원칙화돼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이렇게 하고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맞고요. 입천지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으로 설계해야 되냐 평가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거 맞네요. 자, 그래서 4번에 첫마리가 틀렸죠. 뒤에는 맞은데요. 5번. 5번 아까 했던 내용인데 자 순서 바로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의 붙여서 결정한다. 그래서 순서가 틀렸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평가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문제 보겠는데 도시개발법상 입천지다 설명 중 틀린 거. 1번 신청 맞고요. 2번 입천지를 신청한 자의 정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과가격이고 얼마 이하인 자에게는 입천지 신청에 대해서 제도 할 말 없냐? 70% 이하지요. 그래서 50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그리고 자 나머지는 그런데 3번까지만 봅시다. 입천지 신청 대상과 관련하여 환지 전 토지 주택이 있다고 하면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그자의 종전 권리가액이 얼마가 됐든 묻지 않고 입천지 신청하면
그자의 주관증을 도모해서 입천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종전 그것서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지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설령 그것이 최소 공급가액 70% 이하더라도 입지한지 신청 자격을 줍니다. 맞고 4번은 참고를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환지 예정 지정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일반 질문에서 알아보고선 환지 예정 지정은 누가 지정하냐? 시행자. 꼭 사발 때 지정 해제하냐? 아니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였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행자 도시발구역 내 토지 지정할 수 있다. 맞고. 2번.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꼭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 A의 종전 토지권에 대해서 이쪽으로 환지 예정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데 그 토지에 임차권자인 B가 있다. 그러면 그자의 부분도 환지 예정지 땅에 있다. 아울러 꼭 지정을 해줘서 분쟁을 면회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맞죠. 도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게 하여 환지용지를 채비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채비용도로 지정을 해놓았다면 그 토지를 시행하는 사용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 땅에 따라 자기 부분을 지정해 줬기에 그쪽 가서 사용 수행하면 되지 종전토지는 사용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틀렸죠. 답은 4번. 5번은 했던 내용이죠. 6번 가겠습니다. 환지처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가서 준공서 받았다.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환지처분해서 땅 종전토지사한테 줘야 되는데 며칠을 줘야 되냐? 60일. 만약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서 안 받아요. 그래서 공사하려고 공고가 끝냈는데 공사하려고 공고부터 60일에 환지처분해서 줘야 되죠. 맞습니다. 60일. 2번. 그러면 시행자하고 환지처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환지에서 정한 대로 하고 토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감이 끝이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맞고 아까 했지만 틀렸네요. 환지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본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날에 빠져서 틀렸네요. 중요한데. 4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의 전속이다.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토지에 전속해 있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해 있지 환지로 이전된 것도 아니고 소멸된 것도 아니다. 5번이요. 자, 이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처분 공고된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의 그 소유자에게는 청산 주기로 해서 끝냈다. 그런데 그 토지에 있는 이제 권리는 이제 쓸모없는 권리가 될 건데 그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언제 소멸되냐? 환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지. 다음 날이 끝난 때 하면 틀려요. 환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다. 그래야 그 땅을 누군가 환지 받아왔다면 다음 날에 환지 받아왔던 사람들이 깨끗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가죠. 7번 도시개발법령상 채비지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사업병에 충당해 나가도록 받아간 땅이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아까 했던 것이고 맞고 중요하고요. 3번도 맞고요. 했고요.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시행에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준공 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채비지까지도 준공사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냐? No. 채비지는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 받지 않고 막 사용할 수 있죠. 그래 이 채비용도로 환지 예외 등을 정했던 시행자는 바로 공사가 끝나기 전, 준공 전이라도 별도로 누구한테 지정해야 될 사용허가 안 받아도 법적으로 사용수익 처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보면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지정권자에게 사용허가 받을 필요 없이 법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8번 보겠는데요. 환지 방식 틀린 거. 자,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했던 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로 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는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맞고요.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 방식 원칙이지만 외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요. 이 청산금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소멸되냐, 5년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행자는 채비용도로 환지 예정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 경비 비용 충당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처분도 할 수 있고 사용 수익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4번,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종료토록 본다. 맞고요. 5번, 아주 중요한데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하냐?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하다. 시행자가 하자입니다. 그런데 보류지는 누가 하자냐? 보류는 채비를 뺀 보류지는 누가 하자냐? 환지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5번 드렸습니다. 9번, 청산금 틀린 거. 자, 조금 전에 청산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4번이 틀렸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꼭 좀 봐두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3장이 기다리고 있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또 풀어보도록 하죠.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좀 쉬었다 하죠.